우승의 패럴라인즈 3가 될 것인가 아니면 통안의 패럴라인즈 3가 될 것인가 바로 이번 경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네, 일단 빠른 공격을 먼저 선택을 했었던 것은 박용욱 선수입니다. 빠른 닥템블러 드랍으로 상대방의 멀티를 먼저 선택하는 상대방의 본진을 흔들고 멀티 따라가면서 자신은 태클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박용욱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최원성 선수가 어쨌든 막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바탕이 된 자원력을 기반으로 네. 이 박용욱 선수의 본진 쪽에 대규모의 드랍 이런 것들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이 두 선수 지금 머릿속으로 박용욱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맵에서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네. 프로토스가 데이터상으로 좀 앞서고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결승전에서 최원성 선수가 박용욱 선수를 한번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 프로토스 약간 유리하니까 네. 뭐 유유자적하게 여유 갖고 멀티 확보하면서 천천히 게임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박용욱 선수가 반대로 생각해서 나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초반 공격적인 전략을 머릿속으로 뭔가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쫓기는 입장이 된 쪽은 박용욱 선수예요. 예, 2대1로 앞서다가 지금 2대2로 추격을 당했는데 네. 여기서 두 시즌 연속 우승의 그 우승자의 저력이 발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결국엔 왕좌에 앉을 것인가. 야. 예, 이 경기 통해서 결정이 나겠네요. 네. 과연 최원성 선수가 대종종 모두 꺾으면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것인지 박용욱 선수의 안대방송사 우승을 비롯해서 최원성 선수의 그 질주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스타리그 여러분께서 이제 두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는 박수 이제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 장충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응원의 함성과 함께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이 바로 박용욱 선수 넷입니다. 그리고 박용욱 선수가 연한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넷입니다. 마지막 5차전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전 경기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번 경기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최원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전 경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선수가 커다란 기록을 안고 돌아갈지는 잠시만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남은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내용을 보시길 바라는 의미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최영성 선수의 MBC 게임 스타리그 3연패라는 위협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박용우 선수가 네.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두 번째로 우승하는 프로토스가 되느냐 그리고 또 양대 방송사 우승자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느냐 이 경기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게이트웨이 지우러 가죠. 아, 여기까지는 아까 경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용욱 선수. 첫 번째 사용했었던 전략 다시 사용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틈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태클을 빠르게 선택을 하되 유닛을 다른 것을 선택을 하는 닥템플러가 아니라 로보틱스를 지으면서 투질럿 원드래곤 드랍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될지 그것은 박용욱 선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최원성 선수입니다. 일단은 커맨드 센터 빨리 짓고 나서 앞마당 쪽에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게 되면은 상대 프로토스가 무엇을 하는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투컵스 이제 먼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자, 베럭스 지어지는 위치는 네. 5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5시를 향해서 지어집니다. 역시 박용욱 선수의 프로브도 앞마당 쪽으로 내려갔는데요. 건물을 조금 더 숨겨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넥서스를 위한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일단. 예, 어쨌든 배럭에 의해서 배럭에 의해서 자신의 태클을 들키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네. 지금 배럭스가 지어지는 방향은 5시 쪽으로 날아가기 그렇죠. 위한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가까운 쪽이니까 공중상으로. 네. 자. 사이버네틱스 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런 지어놓고 대기 중인 프로브 기다려요. 코 완성, 코 완성. 아, 프로브 뭐 합니까? 아래로 받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똑같은 예. 전략입니다. 로보틱스 아까는 예, 네. 아까는 그 첫 다크템플러 둘이 드랍이 되었을 때 그 다크템플러가 갈라졌으면 어떤 결과를 나왔을지 몰랐었다라는 말씀을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점을 박영우 선수도 그 경기를 복귀하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셋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쓰이게만 하면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에 쓰이게만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다크템플러 드랍에 너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박영우 선수예요 지금. 두 번째 템플러 타이브. 자, 아까 첫 번째 경기를 기억하면서 이번에 박영우 선수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좀 지켜보게 됩니다. 일단은 박영우 선수 첫 번째 들어가는 다크템플러 중기는 교란입니다. 교란과 혼란을 위해서 다크템플러 중기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인 화력의 역할은 두 번째 충원되는 병력으로 최현성 선수의 본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크템플러 드랍이 네. 후속 드랍이 계속 들어가서 결국에 뭐 다크템플러가 3-4 정도 페란 본진 안에 쌓여버리면 그때는 뭐 털에 공사하고 머그가 없습니다. 예, 컴셋 최선의 예. 스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스캔 만화가 무한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테고요. 지금 일단 그런 그 다크템플러 공격은 콤보입니다. 말하자면 콤보를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콤보가 완성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다크템플러가 그 정도로 좀 그 기반을 다져주고 나야지만 두 번째 다크템플러가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거든요. 최현성 선수도 네. 어쨌든 박영욱 선수가 그런 식의 빠른 찌르기를 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스캔이 떨어지느냐 네. 아니면 참느냐 이거 경기에 영향 정말 많이 미치거든요. 아, 재밌습니다. 네. 정말 많이 미치거든요. 예, 바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전 결될 수 있어요. 예. 똑같이 대응하면서 과연 진검 승부를 통해서 마지막 경기를 끝나게 된다고 박영욱 선수 탔습니다. 탔어요. 두기 자 열 쪽으로 갑니다. 이게 쪽으로 먼저 나갑니다. 아 박영욱 선수 이게 지금 멀티 쪽에서 멀티상의 공중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멀티를 지나쳐서 상대방 멀티에 떨어졌다면은 분명히 타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자 베럭스가 보였어요. 네 보였습니다. 저것은 네. 보였다고 보는 게 맞고 두 다크 템플러 태워 가면서 바로. 바로 네. 프로브까지 실어서 다른 지역에 멀티까지 하는 선택 지금은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까와는 달리 안 올라가고 있죠? 컴셋에 의존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본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온대요! 골리앗이! 다음 템으로 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비상자체 선보! 자 엘스미 달려주면서! 아직 태우는 건 아니죠! 야! 상대방 짜장입니다! 지금! 상대방 앞에서! 바로 지금! 심리전이 대박이었습니다! 예! 자! 스캔 딱 때리면서 셔틀을 타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셔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욱 선수가 사실 닥스텝을 내려놓고 셔틀이 빠져도 되는데 셔틀이 잡혔습니다! 네. 셔틀이 왜 잡혔을까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것이다. 두 번째 셔틀! 첫 번째 셔틀이 잡혔으면 두 번째 셔틀 잘 안 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셋 스테이션 스캔 한 번만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몰래 내려놓은 겁니다. 네, 이거는 다크 템플러가 뭐 길 막아놓고 두 번째 예 다크 템플러 컴셋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다크 템플러 활용 컴플러 안에 두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 자 내려놓은 길목 잡고 있는 다크 템플러 자, 스캔 떨어진다. 이게 좀 오래 살아. 예, 그 다음에 충원 병력들, 셔틀 그냥 빠져나가서 충원 병력 데리고 와야 돼. 대기 중. 스캔 썼거든요. 스캔 어느 정도 썼습니다. 안쪽에서. 자, 만화가 없, 에너지가 이제, 예,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 레이스! 통하네, 레이스!
박대부로 제거됐습니다. 아, 맞았습니다. 만약에 이 셔틀이 잡히지 않고 닥대부로 두 기라도 지금 떨어졌으면 훨씬 괴롭고요. 훨씬 괴롭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옆 스타팅 포인트에 하고 있는 멀티 자체가 너무너무 안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통안의 레이스입니다. 통안의 레이스. 레이스가 지금 셔틀을 잡아낸 게 경기 승패를 정말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1차전과 똑같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최현성 선수 베럭스에서 병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욱 선수, 최현성 선수는 일단은 최대한 수비 모드로 지금은 돌변을 했고, 그닥 수비 쌓여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될 때, 혹은 뭐 지금은 지금 멀티 쪽에 게이트웨이가 있으니까,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오! 마녀가 실수 2! 실수 2입니다. 이거 프로브다가 딴 얘기입니다. 프로브가 붙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프로브가 붙지를 못합니다. 자, 셔틀! 셔틀! 붙어졌습니다! 불밖에! 딴대발! 여러분 뜨거운 응원에 뜨거운 한 손 같이 함께했던 MC 스타리 같습니다.